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부패한 중세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명확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언제부턴가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종교개혁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종교개혁일이 언제부턴가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에 묻히게 됐는데요. 할로윈 데이는 원래 이 카톨릭에서 각종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카톨릭은 우리처럼 이제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성모 마리아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여 주여 하고 뭐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는 것처럼 이 카톨릭에서는 때로는 엄마 삼창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 이렇게 세 번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교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많이 숭배를 하는데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데이의 기원이었는데요. 그 기원 자체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더 악하게 변질돼서 언제부턴가 악마, 사단, 괴물, 마녀 등의 모습을 하면서 다니는 기괴한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다라는 사실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묻혀버렸고 북미 쪽에서도 묻혀버렸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캐나다는요, 이 10월 31일은 거의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온 동네가 다 이 할로윈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이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로윈과 비슷한 글자인 할렐루야라는 그런 글자를 따서 축제를 열고 천사 복장도 하고 뭐 모세 같은 복장도 하고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교회 차원에서는 이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 뭐 저희 애들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뭘 잔뜩 들고 왔어요. 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그 할렐루야 데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가 연말인데 이 연말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 임원들, 교회 여러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시기고 또 동시에 주일학교도 그렇게 뭐 일꾼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할렐루야 데이를 처음 봤던 게 2015년도였거든요. 2015년도 캐나다에서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였거든요.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태동됐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태동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태동된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요시야 왕이죠. 자신의 옷을 찢는다, 이것은 사실은 범상치 않은 그런 행동이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헐크 뭐 이런 데서 이 헐크가 왜 옷을 찢죠? 바로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옷을 왜 찢었을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구약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은 자신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을 정확히 대비를 해놓고 있죠.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요시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뭐든지 다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무려 8살 때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요시야 당시의 역사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요시야의 아빠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명은요 아주 희대악한 왕이에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와 아몬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그 시대에 보기 드물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시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요시야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왕자였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요시야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아빠고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행동인 거죠.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26세가 되던 해에 이 성전 수리를 하면서 우연히 파묻혀버린 채 읽혀지고 있지도 않던 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오열합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이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성경을 아버지가 진작에 읽었더라면, 이 성경을 할아버지가 진작에 읽었더라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열을 하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시야가 옷을 찢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바로 종교개혁의 그 개혁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개혁이란 단어는 고칠 개자와 가죽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고칠 개자, 가죽혁자. 즉 개혁이란 가죽을 찢는 그런 아픔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죽보다도 더 질기고 고집센 이 마음을 찢는 수고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해지고 고쳐진다라는 의미죠. 말 그대로 요시야는 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종교개혁을 할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혁은 기독교 안에서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이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심지어 뭐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집단에서 개혁을 말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하는데 왜 개혁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개혁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손을 대면 댈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입니까? 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왜 개혁을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는데 계속 우리 사회는 비슷한 상태일까요? 그 이유는 개혁의 대상이 이 제도나 시스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고자 하면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조직을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개혁이란 뜻 자체가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입니다. 즉 개혁이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가죽을 벗기냐?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어야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살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을 빼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과연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살을 빼는 거, 다이어트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살을 잘라낸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개혁을 부르짖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 이 제자 훈련이라는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뭐 이는 뭐 일면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공동체도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제도와 시스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광인론이라는 겁니다. 미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미친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분야든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거룩한 광인이 있어야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지금까지 기념하고 앞으로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03년에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됐어요.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대한 대성당을 건축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6년에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공사라서 율리오는 이것이 완공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직접 보면은. 그래서 이제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이어갔어요. 근데 너무 웅장한 이 대성당의 건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는 고심 끝에 건축비의 충원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결정된다 뭐 이런 건데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이 면죄부를 성도들이 돈 주고서 사면은 자신이나 친척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팔렸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개념인데 이거를 보고서 루터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고 로마 교회의 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루터 역시도 카톨릭 신부였는데 신부로서 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신부로서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만류했어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은 너가 가면은 죽게 될지 모르는 이 보름스 회의만큼은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루터는 보름스 회의 장소에 기왓장처럼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가리라 외치면서 나아갔고 이때 루터가 작곡해서 찬송하면서 나아간 곡이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이 찬양이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대장 대신이 이기신다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루터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성이요 나의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장소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는 진정 거룩한 광인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성경을 사수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적인 진리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광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것은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항의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 있지 않은 가르침, 성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함으로써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기를 원하는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인이라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신교인이라면 반드시 프로테스트, 즉 저항하고 항의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교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면은 뭐를 뒤집어 엎고 뭐 완전히 뜯어 고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개신교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At the fount. At the fount. 이게 바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종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뿌리에 해당됩니다.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그 지점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개혁의 방향이자 방법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서로 딴 집입니다. 개신교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오직 성경인 것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시합니다.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말씀에 바로 개혁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교단을 바꾸거나 뭐 딴 데로 가지 않는 한 저의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반에 살펴봤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8살의 나라를 통치한다. 이거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26살이 될 때까지 한 18년 정도를 왕으로 다스릴 준비를 차곡차곡 쌓은 것 같아요.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아가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먼지에 덮인 채 구석에 박혀 있던 성경책이에요.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이 므낫세와 아몬 당시에 일찌감치 버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버려지고 방치된 채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 성경책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성경책을 읽다가 요시아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그래서 나의 아빠가 이 성경책을 읽었더라면, 나의 할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읽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이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이 벌어진 그 시점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 운동의 중심에는, 또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의 뿌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이란 말씀을 통한 개혁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요시아 전에 60년 이상 이 말씀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말씀은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 상태에서도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49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예배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사제가 올라와서 하는 일은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쓰던 언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는 고어예요. 누구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사제도 자기가 읽으면서 뭔지도 모르는 라틴어를 쭉 읽고, 앉아있는 청중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쭉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틴어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제들은요, 설교 준비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사실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다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라틴어 성경을 쭉 읽어요. 준비 없이 와서.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통되는 작용 없이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고 설교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껍데기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가 그렇게 암흑기가 된 것이고, 심지어 연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 요시아나 마르틴 루터,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은요, 가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거룩한 광인이 되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분투했던 것이죠. 사실 이 요시아 때처럼, 그리고 중세 교회 때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몸만 여기 있지 우리의 정신은 이 예배당 밖에 어딘가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했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재조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몸만 왔다라는 것으로 예배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을 다시 기념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종교개혁자의 후예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인 말씀, 본질인 예배, 이거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항거하고 있습니까? 본질인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잡념이든 공상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 간에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것들과 저항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본질인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점도 그래요. 여러분, 음식점이 아무리 싼 값을 강조해봤자, 음식점이 아무리 빠른 배달을 강조해봤자 맛이 없으면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음식점의 본질은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과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개혁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셔야만 가죽과도 같던 그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이 찢겨지고 그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한번 함께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죽과도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개혁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인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저항하고 항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